대추는 빨간색이잖아요. 그러면 홍동백서로 갔을 때 대추가 맨 왼쪽부터 시작을 들어가거든요. 왜 그럴까요? 생선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갈치, 먼치 뭐 이런 거, 삼치 이런 거 안 올리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제가 제사상 좀 차리는 방법과 또 기본 상차림의 정석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사상에는 좀 크게 세 가지의 분류로 좀 나눠지더라고요. 기제상, 차례상, 또 묘제상 이렇게 하고 세 가지가 나눠지는데, 기제상은 우리가 조상님들을 추모하는 그런 의미로 지내는 제사상이고요. 또 차례상은 말 그대로 명절, 추석 이렇게 나눠지는 걸 차례상이라고 하고요. 또 묘제는 그 조상님들의 산소에 가서 드리는 제사를 우리가 묘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분류를 하고 나면 제가 기본 상차림의 정석을 이제 가야 돼요.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상차림은 5열부터 이제 조율이시, 홍동백서입니다. 조율이시는 왼쪽 가장자리부터 대추, 밤, 배, 꽃가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거고요. 홍동백서는 붉은색 과일은 동쪽, 그리고 흰 과일은 서쪽부터 이렇게 올린다라는 뜻인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 대추는 빨간색이잖아요. 그러면 홍동백서로 갔을 때 대추가 맨 왼쪽부터 시작을 들어가거든요. 왜 그럴까요? 다들 모르시죠? 대추는 붉은 과일이긴 하지만 씨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임금을 뜻합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제일 어른이다 칭해서 대추를 왼쪽부터 든다고 합니다. 이제 아시겠죠? 자, 사열에는 자포, 우회라고 합니다. 이게 포 종류가 있어요. 이제 지방마다 틀리시지만 명태포를 기본적으로 넣고요. 또 말린 포 종류들을 왼쪽에다 넣고요. 그 다음에 삼색나물 그 옆에 넣고, 그 다음에 식혜 종류들을 이렇게 상의 오른쪽부터 이렇게 배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포, 우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요리가 있는데요. 자, 거기는 이제 3열에다 이렇게 탕을 넣는 거예요. 우리가 1탕, 3탕, 5탕 이렇게 해갖고 탕을 종류별대로 놓는 건데, 제사상을 좀 크게 하시는 분들, 또 조상 대대로 이렇게 모시는 옛날 분들은 5탕을 좀 많이 올렸다고 합니다. 탕 종류에는 유탕, 소탕, 어탕. 주로 이제 3탕을 좀 많이 넣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 3열에는 탕 종류를 좀 많이 올리는 겁니다. 그 2열에는 우리가 주요리인 구이, 전 이런 걸 좀 올리겠는데요. 반찬 종류들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덕육서, 두덕미서 이렇게 하는데요. 어덕육서는 아실 거예요. 생선은 동쪽으로, 육류는 왼쪽으로 간다. 그리고 어덕미서는 생선의 머리는 동쪽을 향해서 보고 있고요. 꼬리는 서쪽을 향해 누워 있다 라고 해서 두덕미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팁인데요. 생선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갈치, 먼치 뭐 이런 거, 삼치 이런 거 안 올리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치가 들어가는 생선도 이거는 하등 생선이라 올리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조상님들한테는. 그래서 좀 조상님들한테는 조상님들 자체를 우대해 드리는 게 우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 생선은 어나 기자가 들어가는 생선을 올린다고 합니다. 이제 아셨죠?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신이, 지방을 올리는 열에는 이제 식사류, 이제 조상님들이 드셔야 될 밥 이런 게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기제상을 차릴 때는 밥이나 이런 걸 이렇게 놓게 돼요. 근데 식사류인 밥은 사실 서쪽에 놓고요. 또 갱, 국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동쪽에 놓는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시접과 술잔과 받침대, 그 라인에 이렇게 이제 받치는 의미인데요. 일반적으로 음식줄은 집안의 상황에 따라서 넉 줄, 다섯 줄 이렇게도 가시기도 하고, 근데 보통은 다섯 줄 기준으로 많이들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명절날에는 밥, 국 대신 떡국, 우리가 설에 내는 설빔 때는 떡국을 올리시는 거고요. 그리고 추석 때는 송편을 올린다고 합니다. 자, 요번에 차례상과 이제 이 차례상 종류 세 가지 이제 어느 정도 좀 이해는 되셨죠? 예.
그걸로 저 만족하시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